Hello to you nations of the earth. 열방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가 큰 축제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놀랍게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아가서 말씀인데요. 신부를 향한 주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너의 정말 깊은 곳으로부터 나의 영의 충만함이 흐르고 있고 여기에는 끝없는 만족함을 가져올 것이다. 너의 자궁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이 열매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먹일 것이다 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앉을 때 거기에는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책을 먹으라. 이것이 너의 입에는 달 것이요 너의 속에서는 쓸 것이다.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서 바로 이 말을 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먹은 것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에 대해 우리 함께 먹읍시다.